자,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브로입니다. 네, 오늘은 자 여기 새로운 친구들이 입고가 됐어요. 자, 이 친구는 이스턴 머드 같고요. 물속에 사는 친구들이고 반수생입니다. 자, 이스턴 머드 친구들 왔고, 그 다음에 와, 이 쪼꼬미들 꼬리가 되게 기네요. 자, 이 쪼꼬미 친구들도 왔어요. 웨스턴인가 이스턴인가. 그런데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자, 여기 또 있습니다. 자, 오, 전에 친구랑 등간 무늬가 거의 똑같긴 한데 잘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발발되는 우리 약간 바다거북이 애기들 같기도 하고요. 자, 우선은 되게 귀엽게 생겼죠?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지? 스콜피언 머드라고 해서 좀 이렇게 작지만은 가격대가 좀 나가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들은 크면은 진짜 무진장 멋있어요. 그리고 지금 애기인데요. 오, 건강상태 되게 좋네요. 자, 우선은 이렇게 세 마리가 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. 페닌슐라 쿠터 보통 아시죠? 자, 그리고 레드아이도 지금 요번에 좀 많이 나가서 레드아이도 좀 여러 마리 왔고요. 자, 여러 마리가 더 왔습니다. 오, 따끈따끈한데 우선 여러 마리가 더 왔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, 마타마타라는 거북이에요. 이 친구들은 약간 나뭇잎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가격대는 10만원 후반대이긴 한데 관상용으로 보통 많이 키워요. 그래서 사육장 안 바닥에다가 이제 나뭇잎 같은 걸 많이 깔아서 키우거든요. 근데 먹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먹이를 주면 굉장히 좋고요. 아니면 냉장이나 냉동 미꾸라지 같은 거 좀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은 베이비가 아니라서 냉동 미꾸라지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잘라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. 오, 와,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자,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볼파이톤도 신규 입고가 되었는데요. 이 친구는 스피너라는 친구입니다. 지금 국내에서 직접 번식을 해가지고 탈피도 2회 탈피를 했고 먹이도 냉동 먹이로 이제 부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바나나라는 목표를 가진 볼파이톤인데 와, 진짜 귀엽죠. 자, 우선은 아까 손님분께서 벌써 이 친구를 벌써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잠시 빼두었습니다. 우선 스피너랑 바나나 한 마리씩 들어왔어요. 좀 아쉽지만은 제가 여러 마리를 더 데려올 예정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지금 분양하는 건 아닌데요. 자, 헬메티드 개코인데 제가 직접 해칠링을 바로 아래에서 부화시켰습니다. 굉장히 작아요. 자, 이 친구는 제가 좀 더 성장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작아서 너무 귀엽네요. 자, 여러분들 희귀 애완동물 막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그냥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. 보통 좀 큰 친구들도 있어요. 아성체 정도고요. 네. 그리고 요거는 타란툴라 유체들인데요. 요번에 번식한 헤라클레스 바구니에요. 한 140마리가량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시면은 주말에 기분에 따라서 제가 한 열에서 20마리 가량 무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와서 놀러 와 주시고 입양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콘스네이크 저번에 왔던 건데 아직 좀 몇 마리 남았어요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, 요시. 배딱지 봐봐. 오, 이쁘다. 전 이제 손님 있어도 영상을 찍는 이제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아무런 찾게 찍습니다. 이 친구가 아까 페닌슐라 쿠터고 옆에 있는 친구가 리버 쿠터예요. 자, 이 친구들은 레드칙. 자, 그 다음에 제 우렁이를 분양 예정인데요. 이 친구는 1억 2천에 분양할 예정입니다.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우리 국산 우렁입니다. 국내에서 채집한 1억 2천짜리 우렁이거든요. 굉장히 이뻐요. 쇽. 아,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이스턴 머드. 아, 이스턴 머드가 색깔이 밝은 친구가 있고 어두운 친구가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이 친구 되게 밝죠? 이 있는 마타마타는 제가 한 마리 직접 길러야겠네요. 아, 실제로 보니까 와, 진짜 이뻐요. 자, 사이즈가 좀 좋기 때문에 얼른 데려가시면 좋겠네요.